안녕하세요. 우리 해병대 해병연대 여러분. 저는 해병의 딸 이현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128기고요. 이 해병의 딸로서 해병 정신에 가득 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운동장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하라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지나가다가 태극기만 보면 갑자기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격려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아들들 군대 보내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최해병의 한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 군인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한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의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해병대 해병연대 여러분. 저는 해병의 딸 이현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해병 가족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128기고요. 그래서 항상 이 해병의 딸로서 해병 정신에 가득 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운동장 새벽에 일어나서 구보하라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태극기만 보면 갑자기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격려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둔 엄마로서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아들들 군대 보내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최해병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의 마음을 눈꽃만치라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몇 년을 허비해야 하는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 아들들의 마음을 눈꽃만치라도 이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군대를 안 갔죠. 혹시라도 군대 간 사이에 우리 아들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엄마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 아들은 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가야 될 날이 있는데 저는 안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한테 야 군대 가서 억지로 무슨 일 시키면 하지 마.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냐. 그거 목숨 거는 일 왜 하냐. 만약에 진짜 위험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물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수해에 나서 거기서 포항에서 그 수해 나서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그 경북에서 수해가 나서 주민을 구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카톡을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요. 수혜는 주민을 구하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단장, 그 사단장 자기 진급하느라고, 자기 홍보하느라고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들 거기서 빨간 셔츠 입고 깊은 물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저는 아주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책임자들 우리 국민들 앞에 우리 젊은이들 앞에 우리 아들들을 군을 보낸 부모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우리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던 박정원 대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항명죄로 구속하려
거야. 기가 막히죠. 어디 조선시대에 사국에서나 볼 법한 졸렬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네 경로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밑에서 알아서 낀 줄 알았는데 천인 공로할 짓이. 그 통화 기록을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가 직접 일일이 통화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일일이 지시하면서 개입한 걸 보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 직접 나와서 해명하란 말이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자기가 가장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두고 가장 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어디 감히 수사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한동훈 위원장 장난치듯이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마치 장난치듯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 장난치듯이 얘기할 일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갔네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특검을 진짜 생각이 있다면 그 특검을 찬성하는 몇 명? 15명이나 필요합니까? 10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명 데리고 기자회견 하란 말이야. 어디서 장난치면서 지금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장난치면서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고 싶으니까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한동훈 위원장은 진정성이 있으면 기자회견에서 8명이든 10명이든 데리고 기자회견 하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면 저 이현주 최소한 저는 한동훈 특검 저는 반대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우리 해병대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어요. 해병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르신들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와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갑니다. 국가 보훈의 날, 국가 보훈의 달,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분들, 나라를 지키는 이런 분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라를 지키는 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 기강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최해병 이 최해병의 한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 군인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한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우리 부모의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